자, 김광현 선수가 선발 등판하는 SK 와이버스입니다. 자, 김동환 선수가 초구를 때렸는데요. 센터 쪽 중견수 김강민 선수가 잡았습니다. 풀 카운트. 발을 때렸습니다. 센터 쪽 중견수 김강민 잡았습니다. 3-0 젤루말루. 2볼 2 스트라이. 받아 때렸습니다. 왼쪽 멀리 좌익수 뒤로 따라갑니다. 이 타구는 탑장 넘었습니다. 최정의 드론 홈런. 오늘 경기 SK 웨이버스가 앞서 나갑니다. 결국에는 공략법이 빠른 볼에 있다,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. 네. 최정의 시즌 23호 홈런. 꽤 여러 팀에서 왔거든요. 물론 김광현 선수가 등판하는 날이면 늘상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스윙 삼진. 지금 잡은 슬라이더가 김광현 선수의 트레이드마크죠. 오늘 전까지 9타수 5안타였을 거. 오늘 첫 타수에서 안타를 치고 10타수 5안타, 10타수 6안타 끌어당깁니다. 바운드 크게 튀었고 3루수 잡아서 2루 먼저 그리고 1루. 1루에서도 아웃입니다. 경찰타를 만들어내면서 큰 위기 없이 이닝을 끝냈던 김광현 선수였습니다. 윌슨의 타구 왼쪽 잡았습니다. 최정의 슈퍼캐치. 경기 전에 최정 선수가 영경혁 감독하고 면담을 좀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. 네. 들어가서 무슨 링겔 같은 거 맞고 나온다면 그런 피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예, 스윙 삼진.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선발 무게감이 좀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가 실점을 했었던 롯데입니다. 강구한 맞죠? 삼진으로 돌려 세웠습니다.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. KKK 이번 이닝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삼진으로 잡았습니다. 볼카운트는 2&2입니다. 스윙 삼진 원아웃. 오해도 그렇고 지금 조홍석 선수 첫 타자 승부도 그렇고 빠른 볼보다는 변화구로 지금 삼진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예. 스윙 삼진. 이번 이닝도 2개 탈삼진을 기록하는 공과 공이